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여러분들은 리니지라는 게임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고 주변에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리니지 게임. 요즘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출시한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라는 게임의 매출 순위가 밀렸지만 오랜 기간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게임의 테마를 바탕으로 한 리니지 2 보드게임이 2005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리니지 게임답게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재미와 공성전이 있고 주 메커니즘은 주사위를 사용하는 게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선택과 집중은 이 리니지 2 보드게임을 리뉴얼하여 게임의 완성도를 높인 래피디마입니다. 래피디마는 렉시오라는 게임을 개발한 다고이 게임즈에서 선보이는 게임입니다. 렉시오 대박이 났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주변에 소개를 하고 그분들도 하나씩 장만했을 만큼 렉시오 판매에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영상 중에 2020년 가장 재밌게 즐긴 보드게임 5개를 소개했었는데 그 중에 렉시오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게임이라고 하니 더욱 관심이 갔고 200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드게임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보드게임 카페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2005년 저는 이때 막 대학교 입학했을 때라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었는데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그 당시 보드게임 카페 가면 추천하는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먹을 것도 팔고 뿅망치랑 가발 같은 것도 있어서 벌칙도 하고 진짜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서 너무 아쉬웠어요. 추억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래피디마는 와디지에서 2021년 10월 29일까지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딩이라는 개념이 먼저 후원을 하고 나중에 제작을 하여 보드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프로젝트 일정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21일에 발송을 시작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 게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펀딩 금액은 슈퍼 얼리버드 기준으로 67,900원이고 얼리버드 기준으로 69,900원입니다. 펀딩은 보통 싸게 나오는데 거의 7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라 부담스럽긴 하네요. 원래 가격이 125,000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드게임이 너무 비싸요. 본격적으로 래피디마를 소개하자면 전투를 통해 진행하는 전략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들은 각 종족의 영웅이 되어서 영웅을 플레이하게 되고 그 영웅으로 몬스터들을 사냥해 아이템을 획득하여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성장한 영웅으로 보스 몬스터인 네피림을 도전하거나 공성전을 통해 점수를 얻을 수 있고 PK 시스템까지 있어서 서로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게임입니다. 상세 페이지만 읽고 간략히 소개만 했는데 벌써 이 게임의 핵심이 눈에 보입니다. 전략 RPG 탈을 쓴 정치 협잡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맹과 배신을 해야 하고 선동을 해야 하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저번에 카탄 3D 리뷰를 하면서 카탄도 사실 정치 협잡 게임이라고 했었는데 이 래피디마는 더욱 매운맛입니다. 심지어 카탄도 10점을 달성하면 끝나는데 래피디마도 10점을 획득하면 이기는 같은 승리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둘 다 주사위 운빨까지 비슷. 래피디마가 매운맛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PK 시스템, 플레이어 킬링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몬스터에 적힌 색깔 구슬만큼 주사위를 굴려 나와서 잡으면 그 몬스터를 뒤로 돌려 장비를 획득합니다. 몬스터 파밍을 해서 장비를 장착하면 더 센 몬스터를 잡을 수 있죠. PK는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데 승리하면 이 장비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PK는 공격하는 사람이 먼저 색깔 구슬을 하나 정해서 말하고 내 장비와 주사위를 굴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합니다. 비기면 이제 방어하는 사람이 색깔 구슬 하나를 정하고 결판이 날 때까지 번갈아 가면서 정합니다. 처음에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장비에 있는 구슬을 보고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PK를 시도하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공성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성전은 성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과 성을 공격하는 사람과의 전쟁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도 두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하여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끝나면 가지고 있는 용병들을 몇 명 투입시킬지 정하고 동시에 공개합니다. 여기 보면 용병 퀄리티가 상당히 좋죠. 값이 비싸진 이유 중에 하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플레이어가 실제로 운영하는 영웅 말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낱 용병 따위를 이렇게 퀄리티를 좋게 만들었다니 아무튼 용병은
1개짜리, 2개짜리, 5개짜리, 10개짜리 피규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서로 숫자 주사위를 굴려 비교하여 숫자가 높은 사람이 그 수의 차이만큼 용병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용병이 전부 제거될 때까지 주사위를 계속 굴리게 되죠. 이게 기본 메커니즘이고 용병 숫자가 많으면 유리하겠지만 결국 주사위 운이 많이 적용됩니다. PK와 공성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정치 협잡을 해야 하고 특히 공성전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팀을 결성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물론 현재 획득한 점수와 현재 차지한 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플레이어를 당연히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이제 이 게임의 핵심 시스템을 살펴보았으니 좀 더 이 게임 진행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물 소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드판과 개인 보드판이 잘 나왔네요. 특히 인벤토리에 장비를 장착하고 보관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카드, 퀘스트 카드, 공성전 카드 있고 보스급인 네피림 카드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이동 주사위를 보면 이게 8면체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동 주사위를 굴릴 때 한 번에 8칸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면체이지만 숫자 분포가 8까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여기 보면 확대를 해보니까 8이 보이죠? 그러면은 한 번에 8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부 룰을 보면 메인보드판에 한 번에 8칸까지 간다고 하면 거의 3분의 1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룰을 좀 살펴보니까 주사위 한 개를 굴려서 나온 눈의 수만큼 영웅마를 움직이고 도착한 곳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주사위 숫자 이내에 마을이 있다면 마을에 멈출 수 있고 숫자만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PK나 공성전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할 수는 없고 결국 이동 주사위를 굴려서 성이나 다른 플레이어가 있는 칸에 걸려야 할 수 있겠네요. 이동에도 운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물론 가장 많은 칸이 사냥터이기 때문에 몬스터 파밍이나 네피림 도전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다시 구성물로 돌아와서 점수 칩과 수성 칩 퀄리티 이거는 진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렉시오가 처음 출시될 때 1원, 5원, 10원 화폐를 이런 칩 퀄리티로 했거든요. 제가 그때 플레이하면서 진짜 이 퀄리티만 높여도 더 잘 팔릴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렉시오 플러스가 출시되면서 이 칩을 카지노 칩처럼 정말 퀄리티 좋게 바꿔서 냈습니다. 기존 렉시오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 물론 칩만 따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살 때부터 퀄리티 좋은 칩으로 누구는 추가 구매를 해야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은 추가 구매한다는 행위 자체부터 불만이 쌓입니다. 아무튼 칩은 좀 좋게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아 참고로 1억원 달성했을 때 여기 보면 스트레치골 1억원 달성 시 점수칩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칩을 이렇게 잼으로 바꿔줍니다. 스트레치골 말고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비싼가요 이렇게? 이 게임의 목표는 10점을 먼저 달성한 플레이어가 생기면 승리하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런 낮은 점수를 게임의 목표로 했다는 것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 쉽지 않고 큰 차이 없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게임이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카탄의 개척자라는 게임도 낮은 점수로 경쟁을 하고 최근에 출시하여 게임성을 인정받고 있는 듄 임페리움도 10점이라는 낮은 목표 점수로 경쟁을 하여 진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이렇게 설계한 게임들은 엎치락뒤치락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선택 하나하나를 신중히 해야 하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획득 루트가 총 4가지로 나오는데 성주가 되면 6번째 턴이 될 때마다 1점 획득 그리고 공성전에서 승리하면 기여도에 따라 1점에서 2점 획득 이 두 가지가 공성전과 관련이 있는 점수고 퀘스트야 뭐 처음에 플레이어마다 갖고 시작하니까 달성하면 최대 2점까지 얻을 수 있고 네피림 사냥은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도전할 만한 점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공성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비중이 높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리니지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게임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상세 페이지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와, 그냥 쭉쭉 내리면서 읽는데 이렇게 움짤 형식으로 보여주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심지어 부족한 부분은 여기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를 확인하기에 들어가면 자세한 세부를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피디마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지만 여기 너무 실력만도 아니고 너무 운만도 아닌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것은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력보다 운이 훨씬 더 많은 게임 아닌가요?
이동부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이 게임의 흥미로운 요소와 아쉬운 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흥미롭고 기대되는 요소는 먼저 캐릭터의 성장입니다. 잡은 몬스터가 바로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게임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몬스터에게 나오는 장비를 알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원하는 맞춤형 몬스터 파밍을 할 수도 있겠죠. 장착한 장비는 내 개인 보드판에 잘 나와 있고 그렇게 강해지는 요소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용병과 이 성 퀄리티가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전략 RPG에서 전략이라는 말은 좀 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주사위에서 나오는 확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할 때 주사위 굴리고 공성전에서도 굴리고 사냥에서도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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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굴리는 게임이 됩니다. 특히 공성전은 서로의 용병이 다 없어질 때까지 주사위 굴리기를 하는데 이게 주사위 눈의 수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진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엘드리치 호러, 아컴 호러, 좀비사이드, 크툴루 죽음마저 죽으리니 이런 게임을 보면 점 주사위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데 그럼 이런 게임들도 계속 주사위만 굴리는 게임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레피디마와 다른 점은 모두 협동해서 테마에 몰입하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라는 것은 꽤 크게 작용합니다. 경쟁할 때 이기면 내 실력 탓, 지면 주사위 운 탓을 하니까 경쟁에서 주사위를 많이 굴리면 탓을 하는 게 늘어납니다. 탓을 많이 하면 이 게임의 전반적인 인상이 안 좋고 다음에 게임하면 어떻게 해볼까 하는 리플레이 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협동이라면 이 주사위 굴림 하나에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테마에 몰입하면 매우 재밌습니다. 테마도 중요합니다. 좀비 사이드를 보면 좀비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가야 하는 상황, 내가 강력한 무기를 얻었을 때 좀비들을 한꺼번에 소탕하는 쾌감, 몰려오는 좀비들을 전략적으로 이동해서 가야 하는 것들, 이런 모든 부분에서 몰입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런 테마 게임이 취향에 맞지 않는 분들은 이마저도 주사위만 계속 굴리다가 끝나는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피디마는 아쉽지만 테마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레피디마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RPG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저는 레피디마 구매를